사람들이 글을 쓸때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작가들도 종종 하는 실수인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계발서 많이 읽는 분들이라면 들어봤을 거예요. 코이라는 관상용 잉어가 있는데,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있는데, 얘를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5cm밖에 안 크지만, 큰 강에 풀어놓으면 1m, 100cm까지 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봤나요? 너무너무 유명한 자기계발서 작가가 이런 얘기 썼고, 진짜 많은 책에 실려 있어요. 근데 그런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꿈,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란 코이라는 이 잉어가 처한 환경과 같다. 큰 꿈을 꾸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작은 꿈을 꾸면 이렇게 조금밖에 성장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코이라는 사례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작가가 바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 코이가 1m까지 큰 애가요. 꿈을 크게 꿔가지고 이렇게 큰 거예요? 얘는 꿈을 작게 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내적인 내 머릿속에서 꿈이 어떤 애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내가 처한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환경. 그러니까 만약 이 자료를 통해서 뭔가 주장을 하려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가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는가 결정한다. 따라서 나 자신을 조금 더 크고 치열한 환경에 몰아넣어라. 그러면 꿈이 작았든 뭐든 간에 거기서 살다 보면 나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치? 하지만 너무 좁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게 되면, 그치? 나의 성장은 그 환경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될 수밖에 없다. 더 커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때요? 이거를 꿈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쓸수 있는 사례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례를 쓰면요, 오히려 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주장하게 돼요. 되게 우스운 상황인데,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 이걸 통해서 꿈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다니까요? 네? 아니죠.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글쓰기 할 때, 특히 나쁜 글쓰기의 세 가지 특성이라고 제가 이 국어 기술 영어에서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자료를 맘대로 활용한다. 이 주제의식에 몰입돼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아주 아주 주의해야 돼요. 이런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제를 잠시 잊어버린 다음에 자료만 놓고 보는 거예요. 자료. 이 잉어 자료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지? 아, 환경이 중요하구나. 근데 내가 꿈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거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례를 버리면 돼요. 다른 더 좋은 사례가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걸 찾아야지. 일단 인상적이라서 남들도 많이 썼으니까 나도 한번 써보자 이러면 같이 다 바보 취급 당할 수 있습니다.